조심스레 다가가봤는데 fazendo compras. 에? 쇼핑한다고요? 어이구, 카메라가 찍든 말든 뱀과 쇼핑 삼매경. 소리 괜찮네, 이거. 괜찮아. 뱀과 함께 있는 남자, 그로 말할 것 같으면 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일상 그 자체, 그 중에서도 파충류에 살고 파충류에 죽는다는 네오네로 아저씨.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네오네로. 놓칠세라 그를 따라가 봤는데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의 눈앞에 펼쳐진 것. 얘네들은 또 왜 여기 있는 건지. 오, 깜짝이야. 오, 카메라가 영 반갑지 않은 모양. 그 기세에 제작진 그대로 얼어버렸다. 긴 선을 오니까 그렇잖아. 예절이 없어 이것들이 그냥. 이곳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려 수십 마리의 뱀들이 상자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자연에선 1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 수 있다는 희귀종에서부터 치명적인 독을 지닌 녀석. 이야, 쉴 새 없이 꼬리를 흔들며 무서운 소리로 경계하는 남미 방울뱀까지. 감히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강렬한 아우라. 아, 총 봐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어머. 세계에서 가장 큰 독거미 타란툴라. 이 모든 녀석들이 아저씨에겐 그저 귀요미. 아가들이란다, 아가들. Só que o que acontece é que comigo ela gosta, então ela fica boazinha e não faz nada pra mim. Dá até beijinho.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참, 뱀의 타란툴라이요. 이구아나까지 데오네로와 함께 침대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 녀석은 아저씨한테는 조금 각별한 존재다. Essa aqui é a costelinha. Ela tem esse nome. Quando ela veio pra mim, ela era muito magra e aparecia as costelas. 아저씨를 만나 건강을 되찾은 코스텔리냐. 동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보니 자연스레 생물학자가 되어 브라질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는데. Manhosa, como gosta de um carinho, ó. 다양한 파충류와 동고동락한 지도 수십 년. 이젠 녀석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진짜 신기하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 침대 아래 눈에 띄는 수상한 물체. 이것도 뭐냐? 아온지. 아, peraí. Eu vou mostrar para vocês. 묵직묵직한 느낌, 그 정체는? 오! 잠깐만! 얘는 악어잖아요, 악어! 안담은 입 밖으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이빨. 매섭고도 살벌한 눈빛. 침대를 가로지르고도 남는 거대한 몸집. 녀석은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피라니아 카이만 악어. 오! 턱에 힘이 강하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녀석. 카리스마가 철철철 뿜어져 나오는데, 그런데 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머, 스탐 스탐. 아주 스킨십을 제대로 즐기고. 어이구, 과감한 애정 표현도 서슴치 않는 녀석. 데오네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넌 대체 누구니? Corpo bonito, bem charmosa. Aí eu lembrei da Cindy Crawford e resolvi chamar de Cindy. 여러분 반가워. 예쁘게 봤죠. 데오네로와 신디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들의 교감 방법. 시작! 윤기가 흘러요. 1단계 어깨 풀어주기. 아, 피부 좋아 보여요. 2단계 목도 풀어주기. 긴장이 좀 풀렸다 싶으면 아래 턱도 부드럽게 자극. 다음은 앞다리. 발끝까지 주무르는 것이 포인트. 마사지라는 진짜. 이야, 이렇게 마사지가 마음에 들면 다리를 뒤로 젖힌다는 사실. 야, 이 신지, 다 고스토소? 아, 정말 시원해, 대만지고 고마워요. 우리 가디. 마사지로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돌. 그런 그들이 탐탁치 않은 한 녀석이 있었으니. 저 가스나 저게 미친나. 질투의 눈이 멀어. 오오오오! 폭력 행사. 야야, 너 피하지만 왜 와봐. 한판 붙자고. 데오네로 흥분한 이구아나를 급히 진정시키는데. 아, 나 악어야, 별꼴이야 정말. 가스나야, 네 뒤통수 조심해라. 그냥. 아저씨의 중재로 다행히 평화는 다시 찾아오고.
그날 오후 마당